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장항동에 있는 몽키 왕돈가스에 방문했습니다. 몽키 왕돈가스는 일산 소방서 근처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주차는 매장 앞 노상공영주차장에 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약 10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매장 밖에는 대기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방에 두 분, 홀에 한 분, 총 세 분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벽에 메뉴 사진이 같이 걸려있어 메뉴 선택을 도와줍니다. 메뉴는 돈가스, 생선가스, 모밀, 볶음밥에 육개장까지 있습니다. 세트 구성이 다양하고 대부분 손님들이 세트를 주문합니다. 피자 돈가스를 주문합니다. 스프가 먼저 나옵니다. 스프는 일반적으로 왕돈가스집에 나오는 크림 스프가 아닌 흑임자 스프가 나옵니다. 점도를 살펴봅니다. 점도가 있는 편입니다. 돈가스가 나오기 전에 다 먹어줍니다. 매장 입구 쪽에 김치와 단무지, 추가 밥을 덜어 먹을 수 있는 셀프바가 있습니다. 1인 1메뉴 주문한 경우 추가 밥은 무료입니다. 주문한 지 15분 정도 지나 피자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왕돈가스 위에 치즈와 피자 토핑이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돈가스 자체 크기가 있기 때문에 피자 돈가스도 크기가 큽니다. 왕돈가스 두 장이 나오고 돈가스 위로 피자 치즈와 옥수수, 피망 등 채소가 올라갑니다. 사이드로는 왼쪽부터 마카로니, 단무지, 양배추 샐러드, 밥이 한 스쿱 나옵니다. 장국은 맑은 타입이고 파가 약간 들어있습니다. 돈가스가 미리 잘라져 있어 한 조각씩 찍어 먹으면 됩니다. 돈가스 한쪽 면에 치즈가 듬뿍 올려져 있습니다. 돈가스 단면입니다. 두드려 편 돈가스가 이 정도 두께면 대만족입니다. 김치는 평범합니다. 양배추 샐러드는 과일 드레싱이 뿌려 있습니다. 소스가 부어져 있기 때문에 바삭하진 않지만 먹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치즈가 아직 굳지 않아 잘 늘어납니다. 고기의 단면입니다. 지방이 적당히 섞여 있어 퍽퍽하지 않습니다. 돈가스와 치즈가 입안에서 부드럽게 씹힙니다. 치즈가 부족함 없이 올려져 있습니다. 돈가스 끝부분은 튀김의 바삭함이 남아있습니다. 피망이 이 돈가스를 치즈 돈가스가 아닌 피자 돈가스로 만들어줍니다. 돈가스 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한 장 먹었는데 벌써 배가 차옵니다. 두 번째 돈가스입니다. 돈가스 끝부분에는 고기가 적게 들어있습니다. 돈가스 단면입니다. 이 정도 두께 왕돈가스면 고맙습니다. 두 번째 장부터는 치즈가 식어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돈가스도 절반 먹었습니다. 더 이상 치즈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먹었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입니다. 끝부분까지 고기가 균일하게 들어있습니다. 몽키 왕돈가스, 피자 돈가스 후기는 빈그릇으로 대신합니다. 몽키 왕돈가스는 이 지역에서 10년 넘게 왕돈가스로 영업한 실력있는 집입니다. 우동이나 모밀과 다양한 세트 구성이 있어 여러 종류의 음식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왕돈가스는 잘못하면 너무 얇게 펴서 식감이 없을 수 있는데 이 집은 두께감이 있는 편입니다. 맛 자체도 좋으면서 양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양이 많은 편이라면 세트 메뉴를 선택하거나 무료로 추가 밥을 이용하면 됩니다. 피자 돈가스는 왕돈가스 위에 치즈를 듬뿍 올리고 피망과 옥수수를 토핑해서 피자처럼 먹는 특색 있는 메뉴입니다. 반찬은 대부분 평범한 맛이지만 돈가스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합니다. 다른 메뉴를 먹어보기 위해 다시 방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